야, 어. 집은 너무 좋은데? 아, 집이 괜찮아. 난 니네 집이 훨씬 낫던데. 아니야, 아니야. 어? 내 집은 하긴 50년 됐어. 아, 50년 됐어? 오래된 집이야. 아, 야, 그래도 야,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난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야. 그래, 맞아요. 엄청 컸잖아요, 너무 또. 너무 귀엽잖아. 아, 너무 이쁘지? 아, 아, 진짜 이쁘다. 어, 많이 컸어. 야, 진짜 컸다. 뭐야? 어머머, 얘네 다 컸어. 어머머머머머. 그때 브루나이였나? 브루나이. 너 브루나이 때 만났지. 2015년도 정글의 법칙에서 서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. 그때 나이가 똑같고 그래서 친구를 하게 됐죠. 그러면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아, 맞아. 이제. 친해질 수밖에 없지. 나는 다른 거보다도 널 만나고 준하 형 만난 게 그때 당시 의미 있었고, 물론 내가 이제 연락을 다 끊었었어. 병만이 형도 끊었어. 원래 그래. 어, 그렇게 돼. 그렇게 되지. 같은 입장 있으면 뭐 가끔 만나게 되는데, 같은 뭐 학부모나. 근데 쉽지 않아. 인맥이라는 게 바뀌는구나. 맞아. 그치? 맞아, 맞아. 진짜. 아기에 아는 사람이. 맞아. 내가 윌리엄 낳았을 때부터 갑자기 어? 밖에 나가봤자 늦게 들어오면 애가 자는 모습 밖에 안 보이고 차라리 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. 애 때문에. 애 때문에. 그럼 어느 순간 다른 학부모 불러놓고 애들끼리 놀고 부모끼리 이렇게 한잔하는 거야. 맞아요. 좋다. 그렇게 되는 거야. 맞아요. 너무 좋다. 유치원 때 학부모 친구들이 대학까지 평생 가. 나도 우리 원희 유치원 때 학부모 모임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그 모임의 이름이 소녀시대야. 아, 어, 왜요? 왜냐면 다 큰애가 딸인 사람들. 우와, 우와, 신기하다. 그 안에 박명수 딸도 있어. 아, 진짜? 같은 유치원 다 있어. 민서, 민서. 어, 민서가. 신기하다, 신기하다. 그래가지고 야, 명수와 너랑 나랑은 정말 인연이구나. 진짜 신기하다. 야, 그게 신기하네. 서로 아빠를 바꿔 부른 적은 없고요? 아니, 아니. 아빠, 어, 뭐야? 아니, 애들이 어릴 때 헷갈려했지. 어, 약간. 내, 진짜로? 의 씨 이러면 똑같으니까. 아, 진짜 웃긴다. 야, 근데 너무 축하해. 아, 진짜 고맙다. 네 정말 날아갈 것 같아. 날아갈 것 같아. 애기가 손가락이 나왔더라고. 아. 와, 진짜 와. 와, 지금 보이는 거 봐. 야, 너무 신기하다.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. 이게 뭘로 뭐라고 표현이 안 되더라고. 이 2세 생기는 자체가 어, 정말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고 그 평생 잊지도 못할 것 같아. 진짜로. 맞아요. 그 아기가 태어날 때는 기분이 어땠어? 나 진짜 아빠로서 궁금했어. 아니 그 윌리엄 낳았을 때 조금 그랬긴 했는데 어땠는데? 5시간 이상 그렇게 자유분만하다가 걸렸어. 걸렸어. 아, 머리가 걸렸어? 그런다고 하더라. 머리가. 걸렸기 때문에 정말 그 영화 콘헤드 알지? 정말 아, 그렇게 생겼어. 이렇게? 네. 맞아, 그게 압박 때문에. 그래서 채황절개하고 나왔을 때 너무 행복한 거야. 막 눈물 막 어, 너무 기쁜데? 머리 보니까 어떻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럼 의사 볼 때마다 머리 괜찮아? 머리 들어올 거야? 나는 저거 알아. 나 알아, 뭘지 알지. 애들은 어렸을 때 이 꼴뼈가 이렇게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모양 조금 다양할 수도 있대. 3일 되면 다 정상 들어왔는데. 맞아, 맞아요. 윌리엄이랑 벤틀리 날 때 그러면 태명이라든지 태몽은 있었어? 그 윌리엄은 원래 킹콩. 어? 킹콩? 인공수정 또 해봤고 뭐 그 시험관 해봤기 때문에 민감하고 좀 스트레스 많았기 때문에 또 힘들거든? 어렵게 얻어가지고
그만큼 좀 뭐 강하면 어. 출산까지 가지 않을까 아. 잘 되지 않을까 그 생각했거든. 강하라고. 그렇지 아빠의 마음이 또. 태명 잘 지었다. 네, 진짜 강하게. 그리고 벤틀리는 띵똥. 띵똥? 뭐지? 윌리엄 임신하고 난 후에 바로 가졌어요 벤틀리. 약간 방건 손님처럼 벨 눌를 때 띵똥 아~ 이런 거였어요. 바로 찾아와서 띵똥 네. 이거. 네. 태몽은 와이프 친구가 그리고 주변 사람 있었다고 하던데 어... 뱀, 이 거대한 뱀 나는 우리도 뱀 꿈을 꿔 주변 사람을 꿔줬는데 어? 그럼 아들이라고 조금 의심할 수도 있겠다. 진짜로? 뱀? 그렇지 맞아 그랬었어. 태몽이 똑같으면 뱀이 나왔으면 나 요즘 아들이 갖고 싶더라고. 맨 난 딸이 원래는 갖고 딸, 싶었거든. 딸 나면 정말 딸 바보대. 딸 바보대. 정말. 주변에 아빠들을 보면 딸은 아빠들은 또 달라. 아. 애교 막. 딸은 아. 달라. 미안하지만 아들 있는 집 있잖아. 아 고생이 많네요. 맞아. 항상 결혼식장이 그래요. 맞아요. 저도 어린이집 가면 다 어, 고생이 많네요. 혼자 계속 땀닦고 이러니까는 진짜 그런 것 같아. 그게 약간 레벨이 있잖아. 키즈카페 가도 맞아. 아들만 있는 엄마는 좀 쳐줘. 어. 야 진짜. 고생 많으십니다. 맞아.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엄마들끼리. 그래. 아니 근데 지금 집 상태 보니까 이제 끝났어. 이제 끝났어. 뭐가? 어? 어? 왜? 소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. 소프 왜? 이쁜 깔끔하고 이쁘지 않아? 지금 깔끔하고 이쁜데 어. 애들은 체리 먹다가 손 묻으면 여기 다 닦고. 이렇게 깔끔한 인테리어는 건. 다 포기해야죠. 아. 깔끔한 건 끝났어. 그치? 인테리어 다 포기.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지. 나 어. 생각도 못했지. 여기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어. 여기 이렇게 놔두면 안 돼. 낮을수록 이거 지금 신생아일 때 괜찮은데 이거 쉽게 일어나려고 할 시기에 여기 기어 올라올 거고 아... 계단도 위험해. 맞아요. 아 계단 맞아. 상상 못했어. 오... 여기 지금 매트 여기까지 안 가잖아. 안 갔지 매트. 아 매트는 바닥에 딱 갈아야 돼. 전부 다. 애들은 걷기 시작할 때 얼렁 이렇게 넘어질 때 많거든. 그러니까 그 쿠션 머리 다칠까 봐. 아~ 맞아요. 진짜 현실적 조언이다. 그러니까. 너무 잘 만났다 오늘. 소품도 좋아하잖아. 어. 소품도 가격 좀 있을 거 아니야. 어, 그렇지. 맨 높이 다 올려야 돼. 다 만지니까. 도라에몽 같은 친구가 이렇게 잡다가 무조건 떨어뜨리는구나. 무조건 100%죠 100% 넘어지기 전에 잡으니까 괜찮은데 애들 밑에 갈려. 맞아 위험해. 되게 위험하구나. 우리 원인은 스피커를 만든 스피커가 꽝 뚫었어. 큰일 났어요. 이만한 스피커였는데 제 친구 아들은 집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. 갑자기 남자애가 TV 뒤에 올라가서 TV 뒤에 선길 있잖아요. 이런 거 막 뒤에서 놀고 있었어. 세상에. TV 세상에, 뒤에서. 세상에. 아무리 찾아도 세상에, 안 보였는데. 강아지 밥, 강아지 물. 먹으려고. 맞아요. 무조건 손가락. 애기가 먹는다고? 물은 여기서 무조건 마시지 않아도 다 뒤집고 바닥에 다 물대고 강아지 밥도 입에 들어가. 배변도 조심해야 돼. 배변. 어렸을 때 입으로 가는 성향이 있어 애들은. 개똥도? 뭔지 모르니까. 궁금하니까 입으로 다 가거든.
저게 아들일 경우 좀 더 심해. 그리고 딸이 경우 좀 달라. 아들들이 호기심이 훨씬 많아. 그러니까. 뭐 만져보고 계속. 아하. 입에 다 들어가요. 대박. 내 개인적인 의견이면 나는 주방 바꾸고 싶어. 주방을 바꾼다. 어떻게 바꾸고 싶어? 이게 솔직히 주방은 되게 위험해. 어렸을 때. 맞아. 맞아. 여기 안에 뭐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막 뭐 인덕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정확한 호칭 뭔지 뭐 약간 안전 게이트 같은 거 있어. 그 강아지 그 막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? 그거. 어. 근데 그거 애들 위해서도 써. 오. 그 쌤의 그 머리에는 지금 아이가 다 걸어다니는 게 상상이 될 거야. 오. 여기 올라갔다가 뒤로 넘어지는 보이는 거. 거야. 아들 때문에 놀란 적 있어? 혹시 저런 뭐? 많이 먹어서 말고는 많이 안 먹어. 아기 방이 있어 사실. 아 있어? 어. 어? 벌써 만들었어요? 최초 공개 아기 방. 자 여기가 그 아이 방. 짜잔. 아 야 이거 무슨 아이 방이야? 뭐야? 응. 아이 방. 왜? 이거 무슨 어때요? 아니야. 어? 왜?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표정이?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? 왜? 에이 뭐야? 이게 뭐야? 왜냐면 아이가 지금 없었으니까 헬스방으로 하는 거. 아이방이야? 무슨 아이방? 이거 너무 이게 무슨 아이방이야? 너무 정신 없어. 그래서 오늘 이 방을 치울 거야. 오늘 이 방을 치울 거야. 너랑. 아 그래서 불렀어요? 마포사. 오 마이 갓. 저거 어떻게 치워서 무거운 거? 와 사람 하나 여기서 또 잃어버렸네. 너랑. 아니 잠깐만.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방 치울 거야. 거기까지 하면 돼. 굳이 나랑 할 필요 없잖아. 아니 온 김에. 온 김에 아니라 너 지금 나를 낚인 거잖아. 일부러 이것 때문에 오라고 한 거 아니야. 그렇지. 함께 하자고. 아니, 좀만 도와주세요, 쌤. 무슨 나쁜 끼다. 울컥했어. 좀만 도와주세요, 쌤. 좀만 도와주세요, 쌤. 쌤. 아이 뭐 이, 선생님. 쌤. 여기 가져왔는데 뭐 안 도와주기도 그러는데. 어. 야, 부탁할게. 저거 어떻게 다 치워요? 옮기자. 언제? 그래도 쌤이 이렇게 해준다. 쌤 진짜 착하다. 착해, 착해. 쌤 형이랑 아직 오늘도 연락 되죠? 아 연락해요. 연락 되죠? 예. 네. 조만간 전화 바꿀 것 같은데. 차단해놓을 것 같은데 차단. 근데 솔직히 이런 거 하면 애 키우는 거 큰 도움 안 돼. 그럼 헬스 아무 상관없어 애 키우는 거랑? 아니요 그렇구나. 아들이면 던져달라 막 던져달라 소파에 던져달라고 하고 막 수영장 들어가면 던져달라고 하고 막 어깨 올려놓고 막 이렇게 막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돌고 막 나 근육은 진짜 애 보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 같아. 당연하지. 애보는 근육 따로 있어 진짜. 맞아요. 엄마들 봐봐. 야 저거 꽤 걸렸겠다. 진짜. 야 이거 세방 됐다. 세방 됐어 진짜. 우리 와이프 일본에서 오면은 야 놀래겠다.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엄청 좋아하겠다. 야 타야 오기 전에 저렇게 딱 해가지고 방 만들어 놓으면 너무 감동이겠다. 맞아. 자. 매트까지 깔아. 와 매트까지? 와 이랬던 방이? 와 이건 쌤에게 보내는 박수. 그래. 쌤 진짜 착하다. 착해. 저도 착해요. 네? 어? 자기도 착한데. 야
이렇게 좋은 방이었네? 근데 이거 아니 솔직히 이거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. 이 구름. 아 구름 마음에 들어? 그래. 잘 봐. 뭐 있나 봐. 뭐예요? 불닭이야. 야 이게. 오. 오. 밑에서 애가 보면 네, 구름처럼. 너 누워도 보면은. 예쁘다. 예쁘다. 이거 어. 이거 멋있어. 이게 애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좋아하지 이런 거. 와, 진짜 저게 진짜. 신생아 때는 수유등으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. 어. 빛을 이렇게 불 못 켜니까 점맥일 때 저 아, 살짝 살짝만 켜놓고. 근데 출산을 일본에서 하신 예정이시? 아 아니요. 아, 한국에서. 아 진짜. 한국에서 하면 시무 씨가 많이 도와줄 수 있어. 아 소나 네. 시무 씨. 일본에서. 저 한국에서. 한국에서. 근데 엄마가 오셔가지고 일본 네. 오셔가지고 태어나시기 한 달 전에 오셨잖아요. 한 달 전에 입학했지만 이제 기대. 그렇지. 아. 엄마가 혼자 해외 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까지 경험이 없어서. 아. 그러니까. 그런 얘기까지 좀 했어요. 네, 근데 내년 네, 1월인데 네, 1월에 이제 출산일이 잡혀 예정일이 잡혀 있는데 네. 겨울에 면집이 워낙에 아, 바쁘기 성수가. 때문에 네, 그래서 그 국수가 뭐가 문제니? 아 그래도 오실까요? 손주가 태어나시는데 아, 그렇구나. 무조건 오실 거야. 네. 아, 뭔가 사 타이밍이 사 새복이 되셔. 새복이. 그래서 나 진짜 귀엽게 생각했대. 뭔가 아타시모네. 아, 너 멋있대죠? みたいな 思ってて. 뭔가 초파 사진도. 아, 아름답죠. 오, 오. 본토 ですか? 많이 놀랐네. 유나 쟌테? 소, 유나 쟌테. 뭐죠? 미온테 갔다って. 와. 이게 뭐예요, 지금? 검사 날짜? 아, 저렇게. 네, 몇 주인지 기록하고. 네, 기록 나에. 기록 없어? 사연은 기록 아직... 하나도 안 했어요. 아... 오늘은 받았어요, 그 이거. 아, 진짜? 어. 요거를 근데 아니, 아니, 이거 네. 다른 종이에도 해도 되는 거야, 사연아. 아, 잠깐만. 아, 이거 병원에서 네. 그 선생님이... 간호사 선생님이 이거 제거 주신 간호사잖아. 어쩐지 진짜 들어갔다, 진짜 에이. 들어갔어. 아, 진짜 확 깎이네, 100이. 왜 이렇게 확 깎여? 그냥 와르르 와르르 150점 깎였어, 150점. 죄송합니다. 몇 이거 간호사가 적어준 거예요. 그리고 아타시노 타이주? 아기 아기 몸무게? 저 아기 몸무게 50kg. 네, 35kg. 아,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아기 몸무게가 50kg. 아, 50kg. 아, 뭐 300점이야 이번 마이너스. 뭐 이거 억울하시면 VAR 신청하시면 저희가 VAR. 억울하신 말씀하세요.